네, 왼쪽 측면으로 인천의 공격 기회입니다. 유병수 아, 돌파해서 네, 빠져. 찬이! 구진을 완전히 말끔히 씻어내는 골 기록이 야 만들어졌고요. 야 연속 캠퍼스가 네. 멋지게 들어갔어요. 네, 왼쪽 빼곤 네, 차기 네. 완전히 빈 공간. 어 그렇죠. 네 유병수. 네 백스리라인을 완전히 부러뜨렸어요. 네. 자 지금도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차기 선수 움직임. 아 조준호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아 괜찮네요. 두 선 두 팀 모두 말이죠. 자 좋습니다. 꺾어서 바로 꺾어내요. 꺾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골! 차기 골! 아 지금 정혁 선수를 빼고 금빈수를 교체해서 감독 골. 아 감독의 느낌이 좋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선수의 구도선가 아주 뭐 100점짜리입니다. 네, 뛰어들어오는 차기 선수가 오랜만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차기 선수의 속도를 줄이지 않게 패스를 밀어줬기 때문에 차기 선수가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선수는 이렇게 중이었습니다. 네. 골 헤드요. 들어갔습니다. 아, 차기 지금 여기서 완전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아, 차지의 헤딩.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죠. 여기서 차지가 헤딩으로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보이죠. 자, 유호 선수의 몸에 맞는 그런 장면으로 준비하겠는데 자, 차지가 헤딩을 먼저 했고 출전되면서 후의 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냥 걷어낸 거죠. 차디 선수가 헤딩 슈팅도 했었고요. 네. 장하경 선수가 골라인 아, 맞아요. 가운데로 빠져나갔습니다. 차디 반대편 슛 벗어났습니다. 차디의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정말 이천 박재현이 잘 줬죠. 차디 선수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보면서 차디 반대쪽으로 야,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디도 움직입니다. 아, 좋습니다. 헤딩! 아, 차디 선수! 차디! 이제 불렀어. 각이 많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많이 각도가 없어진 상황이었고요. 사각에서 헤딩을 했어요. 반대편으로 이런 슈팅은 반 오는 방향 그대로
헤딩 슈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네요. 성남의 수비들이 차지 빠져나. 한번 거쳐갑니다. 앞쪽 자 차디입니다. 들어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넘어졌습니다. 유니폼을 좀 잡았어요. 네. 이윤도 선수 그리고 커버플레이 들어왔던 박정혜 선수입니다. 이윤도 선수의 경고가 나옵니다. 세르비아를 직접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잘 뛰어주고 있거든요. 축구를 부정하고 있고 네, 왼쪽 자, 노동하게 넘게 갑니다.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침대 끝 파시에도 차지 이제 상사에게 조금 불편됐습니다.